빌라넬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명품 쇼핑만이 삶의 낙인 사이코패스입니다. 어떻게 죽일지를 고민하는 게 아닌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죽일지를 고민하는 천재적인 실력의 킬러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여성 사업가 카라드만을 죽여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웨이터로 잠입해서 기회를 엿보는 빌라넬. 카라를 따라서 화장실로 갑니다. 시연을 해보는 카라. Je suis désolée, mais je ne sens rien. J'apprécie votre histoire. Je vous souhaite une. 예상했다시피 이것은 향수가 아닌 독약이었습니다. 이처럼 빌라넬은 평소에 자신이 직접 만든 독약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괴로워하는 카라를 보며 빌라넬은 웃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최고의 킬러 자리에 올라 범죄 현장에 자신의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그녀는 킬링 이브 세계관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킬러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의 쾌감과 이쁜 옷을 봤을 때의 희열이 그녀의 유일한 삶이고 이런 성격을 반영해서 그녀는 드라마에서 매번 자신의 드레스 코드에 고민하고 고뇌하는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실력과 자신감으로 점점 그녀의 사리는 과감해지고 조금씩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흔적을 발견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분은 영국 MI5 소속 요원이지만 언제나 현장에서 뛰고 싶어하는 욕구를 감추고 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의 주요 인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로 MI6의 전설적인 요원 캐롤린 요원과 미팅을 하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Okay. Well, thank you all for giving us your Saturday. There's been an assassination in Vienna. Viktor Kedron was a Russian politician visiting Austria last week. Arson managed to slice Kedron's femoral artery with a blade without him or his girlfriend noticing. He was bleeding for about a minute before. He 20 quid, it was a woman. Sorry? Sorry. Nothing. I said it was probably a woman. Victor Kedron was a misogynist and a sex trafficker. He may not have considered a passing woman a threat. Thank you, Eve. She said Eve. Congratulations. 빌라넬은 계속해서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을 제거하며 킬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È veramente uno scialle magnifico questo. Che lo ha fatto? Una designer. 리드 덱스터에서 덱스터가 자신이 죽인 살인자들의 피를 모아놓는 것처럼 빌라넬은 이렇게 자신이 죽인 목표물의 집에 소장된 미술품이나 명품 의류들 중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들을 구입해서 자신의 집에 장식해놓는 것이 빌라넬의 컬렉션입니다. Buon anniversario. Tu sei il mio regalo. Sono stata mandata per te, sì. Mamma mia! (웃음) 임무를 완수한 빌라넬은 자신의 컬렉션이 될 제품의 이름을 적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웃음) 이분은 여성 킬러가 저지른 듯한 여러 사건들의 연관점을 찾아내고 러시아 주요 인사 살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를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폴란드 사람이라 통역사와 함께 신문을 시작하지만 술에 많이 취했고 하는 말마다 은어와 욕설뿐이라 큰 수확 없이 신문이 마무리됩니다. 이분은 이때 신문에서 몰래 녹음했던 파일을 가지고 남편의 지인 중 가장 어린
진토닉과 남편에게 이 녹음 파일을 들려줍니다. You recognize anything, Dom? It might be teenage Polish. Did you? Aladeche. What does that mean? What? What do you think? Aladeche? Aladeche is small breasts. Flat-chested. Like a plank. Oh my god. 점점 자신의 추리와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낀 이분은 MI5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여성 킬러들 중 젊고 가슴이 작은 여성을 찾아보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진토닉에게 생존자의 통역을 해달라고 하고 함께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Last on the left. Wait here a sec. I'm just gonna pop to the loo. (웃음) 이분은 화장실에서 정말 놀랄만한 사람과 마주칩니다. 그러나 이브와 빌라넬은 당연히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죠. 자신을 추적하는 요원인지 자신이 쫓고 있는 킬러인지 이 만남으로 인해 이브의 인생이 그렇게 변할 거라고 이브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지만 이미 상황은 늦었습니다. 어떻게든 목격자를 살려보려고 도움을 청해보지만 병원에 이브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이브에게 떠넘겨지고 이브는 MI5를 퇴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사 후 집에서 지내고 있는 이브를 누군가 찾아옵니다. Eve. Hi. MI6 요원인 Married? 캐롤린은 이브에게 yes. 자신이 쫓고 있는 킬러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이브와 아침 약속을 잡습니다. Thursday. 9 AM. I'll wait for 10 minutes. 지금 나오는 노래는 K가 부른 시거렛 애프터 섹스입니다. 이런 몽환적인 배경음악 또한 킬링 이브의 매력 중 한 가지입니다. 캐롤린이 건넨 파일에는 그동안 이브가 킬러에 대해 조사하고 있던 자료들이었습니다. Why did you compile these specific cases? I believe there is a female assassin operating internationally and she's targeted a number of influential people. She doesn't have a signature, but I don't know who or what is behind her, but I don't think she's slowing down and that just interested me. Can I show you something? 이브의 추리력과 생각이 마음에 든 캐롤린은 그녀가 운영하는 비밀단체에 이브를 합류시킵니다. 이브는 MI5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이 팀에 합류시키고 열심히 조사를 해보지만 킬러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던 이브에게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한편 벨레나가 속해 있는 조직은 그녀의 계속되는 돌발 행동에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만만해하는 벨라네에게 놀라운 정보를 전해줍니다. 이미 이브의 이름까지 파악하고 있는 이 집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배신자가 있는 거라면 누구일까요? 늦은 밤 벨라네가 이브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를 궁금해하며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이브의 이름을 검색해보는 벨라넬, 간호사 목록을 뒤져보는 이브. 그렇게 이 둘은 서로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I
think I've met her. (6월 18일) 왓챠플레이에서 런칭 예정인 킬링 이브는 한국인 산드라 오와 조디 코머가 주연한 BBC 아메리카의 드라마입니다. 산드라 오는 이 드라마에서 미친 듯한 연기를 보여줬고 드라마 시상식 중 최고 권위 중 하나인 에미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BBC 작품이라 영드처럼 암울하고 칙칙한 분위기의 영상미를 자주 보여주지만 그런 화면 속에 벨레나의 화려한 의상이나 매력적인 배경음악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며 드라마의 톤을 긴장감 있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본, 연출, 연기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마스터피스 드라마라고 장담합니다. IMDb 평점도 8.3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킬링 이브는 왓챠플레이에서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킬링 이브 리뷰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퍼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